6월 한 달은 나라 위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는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요. 또 6.25 전쟁 발발일도 있었고 또 60항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항상 상시적으로 위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적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이 잠시 멈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휴전 중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좌우 이데올로기의 논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곳곳마다 경제 블록화되고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참 싸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중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느냐,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신 우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민족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내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방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늘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실존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도 있었고요,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서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즉 이민사회로 떠돌고 있는 그런 동포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유대민족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나라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아픔을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고난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 국가적으로 여러 환란이 많은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왜 땅에 고난이 닥치는가?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버린 백성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오늘 2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에서 큰 기적과 보호로서 사막과 구덩이 땅, 사망의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단 건너서 좋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자손 만대가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로가 뛰어나서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민족 유대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샘플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아 이게 복받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경쟁 속에서 딴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무렇지게 여겨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여러 나들이 각축전을 벌렸습니다. 아, 그러다가 나라를 잃은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의 이 좌우 이념의 대립장이 되어서 그것이 부딪히는 지점이 우리나라가 돼서요, 6.25 전쟁이 났습니다. 6.25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분석하지만 좌우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는 장소에서 대리전처럼 되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 나라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결의를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라도 이 나라를 돕자라는 것에 거부를 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결의가 안 되는 이상한 구조였죠. 그런데 그날 그 회의에 참석하던 소련 대표, 지금은 러시아지만 왠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대표가 간 차가 가다 고장이 나서 회의장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그만두게 되는데 그가 안 온 바람에 만장일치 결의해서 한국 땅을 도와주는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참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산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를 일으키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가난에 휩싸였던 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5만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만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 땅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견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풍요를 갈구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정일체 사회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선자도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모든 갖춰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유대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도 존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혹시 옛날 유대 사회처럼 형식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내용면으로는 풍요를 쫓고 있는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외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고 물질이 주인되고 풍요가 자기의 주관자가 되고 나면 그도 바알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우상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풍요를 바라는 마음, 돈입니다.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섹스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휘둘려고 하는 권력. 이 세 가지가 우상이 되어서 이 시대를 휩쓸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아이가 잘 되는 것만 기대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잘 됐다고 자랑하면 그는 자녀를 종교처럼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나를 버렸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쳐버렸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을 주셔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해주셔서 힘의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나는 희생하라도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아니죠. 자녀가 예수 믿어서 주님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잘못인 하나님 버린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와 짝한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을 의지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의 두 번째 죄악은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바른 것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렸어요.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좌측으로는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여러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명멸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이 명멸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는요 철기 문명으로 문장했던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들을 늘 괴롭히던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곳곳마다 그들의 적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항상 끝없는 힘의 대결 속에서 외풍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이면서도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그 나라가 보호받고 그 나라가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위치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나라가 뭐가 좋은 나라입니까? 적들이 없고 안전한 것이 좋은 나라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숨 한 틈도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 둘러싸여서 어디인가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눈치 받으면 한쪽으로 두들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오히려 힘의 균형의 위치에서 잘 살고요 부강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위치해 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여 잘 살다가 어느 순간 터진 웅덩이 같은 외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주변 나라들을 눈치를 하고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 나라들에 의해서 오히려 좌우로 침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중국만 의지하고 살면 될 줄 알았어요. 명나라 청나라 대들을 의지하고 살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엉뚱하게 몽고가 중국을 의지한다고 침투해가지고요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중국의 원군을 청했더니 원군이 와가지고요 횡포를 부리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강대국 의지해봤자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구한말은 어땠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 이렇게 친중파 자꾸 사분오열하다가 결국 일본에 망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강체제 가운데서 눈치 보게 만듭니다. 화웨이를 써라 쓰지 말아라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요 군사력과 혹은 경제를 가지고 이 나라를 간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요 그 사이에서 호시탐탐 나라를 노립니다. 일본은 섬을 탈출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나라고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진 것이 그들의 제일 목표였던 나라입니다. 가장 만만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들도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치우치기 참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어디를 찍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위 나라들이 아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주위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의지할 때 잘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교로서 뭐 FTA하고 어느 한 군데 쓰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따라서 중간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에 위기 중에서도 나라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외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고난 속에 살지만 고난 속에서 메시지를 읽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큰 지혜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죠. 성경 속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각 나라의 경계와 분할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가 과거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승리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과거를 조금은 회고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가 뛰어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기도했고 열심히 나라 위해서 부르짖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나라가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옛날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옛날만큼 부르짖으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전만 못하다면 위기입니다. 수적으로는 많아지고 건물도 좋아지고 어디 가든지 발전의 흔적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외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난을 닥칠 때에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그런 분석을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 이 나라에 고난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의 포석이 터지자마자,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 뭐냐면 1937년에 일제의 탄압 가운데 신사참배한 것을 제대로 회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전쟁의 원인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일제의 탄압이 참 지극했던, 아주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와 궁성교배가 국민의례이지 우상숭배는 아니다, 그렇게 합리화했던 적이 있어요. 뭐 카톨릭은 처음부터 고민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계속 갈등을 빚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아, 그때부터 이 땅의 기독교가 유린당하기 시작했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종과 교회 그릇을 무기 만드는 데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해방의 때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집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싸움이 난 게 뭐냐면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투옥당했던 성도들과 그 참배를 결의하고 그냥 교회를 지켰던 자들과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어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잘못이었다 이야기해야 되고, 투옥된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서로 회개하며 화해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결의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싸우다가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사참배도 어떤 신상도 없을지 모르지만 풍요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녀의 우상, 쾌락의 우상, 신종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들을 낱낱이 케어서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요즘 보면 가끔 제가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혹시 한국교회가 힘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단체의 힘을 통해서 괜히 정치에 관여하면서 힘을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힘을 쓰고 권력을 과시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이제는 크다, 우리도 세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대신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갈등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권의 좌우 갈등도 십자가 진 사람이 있을 때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 멈췄다,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탓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기도했는가, 중보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들이 진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사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에 십자군을 일으켜서 정복전쟁을 했던 때죠. 십자가 들고 반대자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패로 판명났어요. 반대하면 처부수고 정복시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십자가 들고,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잠시 이겼을지 몰라도요, 더 잘못된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때 십자군이 침략했던 이슬람권 세력들 지금도 기독교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확대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죄악과 우리 교회의 잘못과 이거를 짊어지고 누군가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까? 늘 위기입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헌신자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과시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우상을 같이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다른 교회가 잘못했으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 믿고 기도의 자리에 더 서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처럼 통일도 다가오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은 나라 위에 특별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며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데 세상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정결케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들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